블라인드 작업이나 산소 작업이나 뭐 영역 작업을 하실 때는 보안경을 착용해 주셔야 돼요. 이거에 관해서 전원선을 볼게요. 라이너 카모카마 2분차 보안경 미착 라이너 카모카마 2분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 핸드글라이더 작업 시 가뭄 덮개를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덮개 크기에 맞는 적합한 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보안경,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크레인 조작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두 줄거리 안 됩니다. 네 줄거리로 사용해 주셔서 크레인 인양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고수나 뭐 작업하실 때 크레인 인양 중에 한 부위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A프레임 올려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양 작업하는데 한 부위에서 지금 누르다가 작업하고 계세요. 안 됩니다. 이건 밸런스가 안 맞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튀어났어요. 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옆 피라미드로 싸우셨죠? 이분 퇴출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흡연 하세요. 흡연. 흡연 하세요. 작업 중에 흡연 안 됩니다. 저희는. 흡연은 휴게 시간에 별도로 흡연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적장에서 작업하신다고 야이라고 가끔 그냥 흡연하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이거 흡연장 위치에요. 야적장에도 흡연자에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경고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게 작업하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3차 경고까지 당하시는 분들은 퇴출할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경고 1, 2, 3차 경고 없습니다. 바로 퇴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지해주시고 안전하게 작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퇴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작업해 주시는 분들은 우수근로자라고 해서 매달 상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좋은 상품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한 상품이니까 받으면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가 제재하는 거는 근로자분들 위험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주지 말고요. 좀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 간단히 들어갈게요. 혹시 발신기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이거는 실내, 실내에 소화전에 붙여 있어요. 아니면 발신기만 별도로.
얘를 누르면은 소리가 울려요. 띠링 띠링 울리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불났을 때 이걸 눌러주세요. 아, 소화기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소화기 사용할 줄 아세요? 아세요? 간단히 동영상 보면서 한 번 더 배운다고 소개해 주시면 돼요.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과 관리 방법뿐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옮길 때 한 손으로 풍선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 부분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꽂습니다.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 뒤 손자리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반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OECD 소화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일까요? 모르시죠 이거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밖에 있는 수도꼭지 무용 호스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호스 노즐 있고 호스 있고 밸브 있습니다. 불난 곳에 호스 갖고 가서 쭉 갖고 와서 밸브 열고 노즐 열어주면은 물이 발사됩니다. 이것도 동영상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신기 누르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 작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옹내 소화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옹내 소화선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해 소화설로 화재 초기에 잦은 물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옹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나는 곳을 확인했다면 옹내 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안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전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라고 하면은? 못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렇게 닥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한 번씩 개어 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알려드린 거고요. 뭐 화재 났을 때 다 똑같습니다.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 영혼을 숙이고 뒤에도 유두등 있습니다. 유두등을 따라서 투명해주시면 됩니다. 유두등 따라서 투명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피난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옥외 주차장 이쪽에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인원 체크를 왜 하냐, 아직 공장 내부에 근로자들이 남아있을 걸 생각해서 구출 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인원 체크 없이 집으로 가버린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직 공장 내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구출 작업을 진행하겠죠. 예,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비상식결지에 모이셔서 예, 인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해외적으로 근로자분들은 한번 확인하고 예, 바로 어디 갔어요?
깜빡하네. 버리셨어요? 네. 살짝 보이게만. 예, 괜찮습니다. 다 잘 튀겨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Sampai ketiga saja dia bilang. Pertama, kedua, ketiga, pop, buang terus sembangan. Jangan merokok dalam. Seram anu bene. Ai, lagi sini. Mana kah?